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과사범 이재명의 최측근인 이화영, 난리가 났으며 지금 이화영 위험에 빠질 수 있어서 검찰이 이화영이를 징벌 독방으로 이감, 징벌 독방으로 이감된 그 충격적인 이유와 이화영의 울분의 옥중 편지, 이 와중에 추가 기소된 이화영.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의 대검찰청 고위 형님께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지금 그 이화영이가 그동안 기름지처럼 얼마나 잘 빠져나갔습니까? 또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재판을 미루었습니까? 작년도 5월달에 사실상 이화영이는 전향을 하려고 했었지요. 김성태처럼. 근데 당시에 이재명과 또 그의 부인까지 나서서 얼마나 칠할 발광을 했습니까? 이번에 신진우 부장판사 무려 9년 6개월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화영은 끝난 거죠. 왜 용도가 폐기가 됐는지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썸머리부터 보시겠어요? 보세요. 울분 토한 이화영 옥중 서신, 검찰 이재명 기소 성공, 전 감옥에서 이대로 썩으라고 이화영 안양교도소로 이감. 이것은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 감시하는 독방, 검찰은 번개불에 콩 굽듯 부랴부랴 절 이것으로 이감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미 성공.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전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 스스로가 다 이실직고했지요. 자,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 기업인의 수억대 뇌물 받은 혐의. 이 자그만치, 여러분, 이게 자그만치 얼만 줄 아십니까? 무려 5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 검찰 고위 형이랑 이제 정보를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 한마디로 검찰이 이 피의자 이화영 같은 자를 속된 말로 조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지금 이화영이를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지금 혼이 나갔단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장문의 충격적인 옥중 서신을 남겨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도 모르는 이화영을 보호하기 위해 또한 이화영을 더 옥조이기 위해 CCTV가 있는 징벌 독방에 이감을 시킨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며 그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19일 총성 없는 전쟁, 끝나지 않은 전투라는 제야의 글을 통해 저는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이라며 접견한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24시간 CCTV가 있는 징벌방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화영이는 검찰은 번개불에 콩 굽듯 부랴부랴 저를 이곳 징벌방에 이감시켰다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 합니다.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단지 그 이유로 CCTV가 있는 징벌 독방으로 이감을 시켰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용이는 이제 저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압박하기 위함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시 회유하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됐으니 저도 돌아서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화영이는 주변 지인들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라며 불구속 기소당한 지인 모두의 사건 수사가 1년도 안 된 지금 아무리 수사를 해도 안 나왔는데 또 수사를 기소를 했다라며 하지만 1심 결과 이후 돌연 별건으로 기소하고 저를 잡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라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용이는 옥중편지에서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저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이겨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직 정의로운 국민들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왜 검찰이 이화용이를 24시간 CCTV가 있는 징벌 독방으로 이감을 시켰겠나라며 안양교도소로 이감을 시킨 것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또 어떤 급한 상황이 닥칠지도 모를 이화용에 대한 보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화용에 대한 강력한 압박일 수도 있다라고 법조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지요. 그러니 이화영이가 지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추가 기소. 쌍방울 그룹 관련 대북 송금, 외국한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업인들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지난 18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법률 위반 및 정치 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화용이를 기소했습니다. 이화용이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A씨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받아 선거 캠프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호위 직원으로 등재해, 야, 참 치졸하죠.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A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개인 사무실 두 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A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화부지사 당시인 2018년 8월에서 2019년 11월 아스콘 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에게 자신의 수행기사 급여 3,7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0년 2월 자신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해 다른 사람 명의로 500만 원씩 쪼개 모두 2천만 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을 5억 3천만 원으로 특정하고 추징 보전 조처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 등 기업인 4명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